있어. 맞아요. 네. 복태는 내가 6번 빠지는 데 있어. 맞아요. 어. 7번까지는 내가 불이 맞아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8번 할 수 있잖아. 네. 자, 그럼 8번 뭐야, 지금?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BC가 있는데. 네. 양수 A에 대하여 점 A, A가 A 좌표가 A, A야. 그리고 네. 양수 A니까 일사분면적이긴 A는 그리고 네. 지금 뭐냐 삼각형 ABC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에 무게중심이 원점이다. 오 대박. 우와. 자 봐봐. 여기서 여기가 A가 있는데 얘가 무게중심이란 얘기야. 그럼 사각형 요래 생겼을까 이거. 정삼각형이 생겼다. 다르게 생길 수 있나? 없잖아. 얘가 주선 위에 있니까. A가 일사분면 위에고. 다르게 어떻게 생겼는데, 막 얘기하라. 이렇게 하죠. 아, 꼭지점이에요. 아, 여기는 저, 꼭지점 나와있잖아. A가 나와있잖아. ABC인데. A, A. A라는 것은 뭐야? X좌표와 Y가 좌표 같은 거니까 Y가 X 위에 있는 점이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C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C가 네. 지금 뭐냐면 사선면 위에 있는 게 EC라는 얘기네. 얘가 B고. 네. 그럼 우리 하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 이 C의 좌표를 구해라. 이런 얘기야. 네. 자, 나의 스토리텔링을 들어보면 어때? 네. 거기있어. 자, 일단은 A, A, 오, 뭐야, Y라고 이렇게 있어. A잖아. 네. Y축, X축, 원점. 자, 여기 무게중심을 잘려있고. 그럼 너가 그 한 변의 길이가 뭐래 몇이라고? 4라고 돼있잖아. 네. 그럼 이 높이가 얼마야? 4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 되니까 2루트 3이 나왔지? 네. 왜 2루트 3이야? 네. 그럼 여기 2대 1이니까 여기 색깔의 길이가 3분의 2 곱하기 2루트 3이 나왔지? 네. 그럼 여기 색깔의 길이가 정확하게 탁 나오지? 네. 무용심이니까? 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제곱에다가 루트 C는 루트 2가 여기 색깔의 길이니까 그거 이용하면 뭐 구할 수 있겠노? A값 구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정확하게 A값을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응? A요? 응. 여기 색깔 길이가 나오니까. 여기 A, A, A니까. 아, 나의 스토리텔링을 잘 들어봐. 여기 색깔 길이 숫자로 나오는 거 알겠나? 네? AO의 길이 숫자로 나오는 거 알겠나? 네? AO의 길이 숫자로 나오는 거 알겠나? 네. 그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지. 정사각형이니까 높이가 나오고 무게중심이니까 2대 1 때려가지고 여기 색깔이 이제 나오고 그거 이용하면은 A, A 좌표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이해되면 그러면 네. 그러면 A, A가 좌표에 A가 나온다. 네. 그죠? 그러면 나는 선생님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C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나는 자 C의 좌표를 구하는데 C의 좌표를 구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너희들이 여기 좌표가 나오니까 결국엔 여기 좌표도 구할 수 있지. 네. 아니 2대 1이니까. 네. 여기 좌표 구할 수 있잖아. 네. 내분이나 외분 쓰면 되지. 뭐, 3대 1. 뭐 아무튼 뭐 내분점 쓰면 되겠지. 1점하고 2점이 내분점이 원점이 돼가 1대 1로 내분한 점이 원점이 돼가 여기 좌표 찾을 수 있나 없나 있지? 있어요. 그 여기 좌표를 찾고 나서 네. 그 다음 너희들 뭘 구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1이잖아. 네. 그럼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럼 너희들은 이제 뭐냐면 2점하고 이거하고 나왔으니까 이 직선의 방향식 구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있단 말이야. 우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2점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잠깐 타임.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Q,Q니까 요 정리하면 P 플러스 2가 나올 거야, 아마. 그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의 길이가 또 뭐야? 4잖아. 네. 그거 이용해가지고 또 뭐, 다 만들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문득 받아낼 거다, 이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진행해볼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일단은. 그래서, A의 좌표를 정확히 먼저 구하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의 방향식 구하는 거 두 번째. 그죠? 요 직선의 방향식, 요 직선의 방향식이겠지. 이 직선의 방향식 찾아서, 여기에 이제 C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하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우리 구하고 싶은 게 제4선면 위에 점 P 플러스 Q의 제곱. 아, P 플러스 Q구나. P 제곱 플러스 Q 제곱이야, 이거. 끝났다. 왜냐면, 이 기울기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데, 뭐, 두 숫자가 X 좌표하고 Y 좌표가 합이 일정한 것들이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면, X 플러스 Y가 K잖아. 네. X 좌표, Y 좌표 두 개 더 무조건 똑같은 숫자잖아.
그럼 너의 이 직선의 방식 구하면 여기 x좌표 y좌표 되는 게 얼마인지가 딱 무조건 인정하라고. 이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p 플러스 q의 제곱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선 할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a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삼각형 점 O가 무게중심 이건 무게중심부터 쓰면 안 되잖아. 요 점은 전부터 쓰죠. H 할게요, 그냥. 네.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생략. 이므로, AO의 길이는, AH의 길이 곱하기, 얼마? 3분의 2. 이래도 돼, 말이야. 그러면, 선분 AH는, 이제, AB 곱하기, 사인 60도. 근데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여기가 2루트 3이다 이 말이고 따라서 AO의 길이가 3분의 4루트 3이네. 됐어? 네. 그러면 AO의 제곱은 3분의 16이다. 자, 여기에서 내가 a제곱 플러스 a제곱은 3분의 16. 하나. 네. 그러면 이제 a제곱은 3분의 8. a는 3분의 2루트 6인가? 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더럽게 나와. 어렵네. 맞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a의 좌표를 정확히 구했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H자의 좌표를 문자 못 썼노. BC 안 썼지? BC 안 썼어요. 네, BC 안 썼으니까 H를 B콤마 C라 하자. B콤마 C라고 하자. 그러면 점 O가 선분 HA를 SNS로 1대 2로 네모난다. 점 이므로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의 좌표가 A. 좀 더 내면 되니까. 이러면요. 플러스 1인가? 하나. 아, B콤마 B라고 해도 되겠네. 네. 오케이, 쌀이. 네.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2b는 0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2b는, b는, 마이너스 2분의 a 이제. b는 마이너스 2분의 a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h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콤마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된다. 그죠? h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직선 BC, AH하고 선분 AC, BC하고 수직이므로 직선 BC의 방정식은 지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라서 y는 마이너스 x, 잠깐만. 플러스구나, 여기. 잘못했다. 쏘리, 어쩐지 뭔가 있다.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6 된다, 해야 되겠지. 하나. 따라서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6이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점 C가 이 직선 위의 점이므로, 이의 점임으로, 대입하면 b 플러스 q가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6이다 해서 답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b 플러스 q의 제곱은 9분의 4 곱하기 6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8인가? 4번 개꿀잼. 뭐지?
AC 그 길이랑 OC 길이 하면 OC? 네. AC 길이야? OC OC 길이나 다른데? 네? 아니 그거 두 개 구하면 AQ 걸 수 있어요? AC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OC 길이 구한다고?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 OC야, OC 길이하고 AC 길이 하니까 그 점과 점 사이에 그래서 그걸 빼서 네? 그걸 뺏었다고? 아니요 AC는 4니까 A마 P 제곱 플러스 A마 Q 제곱은 16 이렇게 그렇게 형이 만들고 저 OC도 그럼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OC도 AO랑 같으니까 그걸로 K 잡아서 그렇게 자리에서 풀었다고? 아니요 풀어도 되냐고 얼마인데? 2차 2차라고 될 것 같긴 한데 되긴 되겠네 아니지 잠깐만 아 이거 숫자잖아 숫자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럼 1차씩 나왔을 때 또 나왔을 때 이래야지 되긴 돼. 봐봐. 그니까, 여기 P니까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얼마야? 요 길이 제곱이니까, 요 길이 제곱이니까, 아까 요 길이가 얼마였지? AO 길이가 요거다, 여자. 맞나? 제곱하니까 아까 3분의 16이었나? 16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뭐였냐면은 A,A였으니까 A-P의 제곱 플러스 A-Q의 제곱은 얼마? 16 이래 된다는 얘기잖아. A 어차피 저거 A 숫자니까 요거 정리하면 되겠네. A P 플러스 2 나오겠네. 요거 정리하면 2A 제곱이고 그제? 마이너스 2A에다가 P 플러스 Q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Q 제곱 나오겠지? 그죠? 요게 이제 16 되는 건데 요게 3분의 16이고 요게 숫자로 나오고 요것도 숫자로 나오니까 B 플러스 Q가 나오겠네 이것도 마찬가지 나오겠나? 네. 이것도 뭐 괜찮은 거 보시겠네 됐어요?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쨌든 쌤 직선을 이용을 많이 하는 거고 요거는 점과 점 사이 머리 이용 많이 하는 거고 오케이? 됐죠? 네 풀면 됩니다 쉬워요! 쉬워요? 네 고민 많이 하면 돼 10번 이런 질문 하지 말라 했죠 10번 이런 거 이거 X축, Y축, 사각형 요래 생김, A, B, C, D. A, B, C, D.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5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1번, 플러스 1은 0, S. 항상 지난주 찾는다, 이렇게 생겼는 거 뭐. M으로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3이고. 자, 나와라. 플라스틱 되어 있는 것 같은데. X,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러면 M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3,1을 지나는 직선이야. 네. 맞나? 3,1 어디야? 이 3,1. 요 지난 직선이야. 근데 이 지난 직선이 뭐라고? 뭐 사각형 ABCD하고 만난다네. 네. 그럼 누가 뭐 구할 수 있는 거야? M 뭐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만나려면 되겠네. 요렇게 하고 두 개겠네. 네. B하고. 그러면은, B 지날 때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 커야 되나? 작아야 되나? 이쪽으로 가면 작아져야 되는 거야? 음수니까. D 지날 때보다는 커야겠지. 그치? 음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B 지날 때 값하고 D 지날 때 값을 찾으면 B 지날 때 A 맞아 A? B가 마이너스 1,3이다 이거 그죠?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4입니까? 네 그죠? 이게 뭐였더라? 3이라고? 마이너스 2가 네.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B 지날 때 하나 어떻게 돼? 5,5 D가 1,5가 네. 마이너스 2M 그렇죠. 마이너스 4는 0이가 네.
maybe 마이너스 2네. 네. 마이너스 2. 게임할 때 저걸 외워봐야 하는데 M, E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욕하고 뭐라고 하네. 이래도 되나? 안 되죠. 롤 하면서 화내들 있지. 저런 애들이랑 수업 시간 조용한 저런 애들 또 키보드 오리고 롤에서 또 이제 상영하면서 오늘 뭐 오락갔는데 하면서 글씨 들었다고 너무 지글 신는 하면서 아니 근데 좀 억울한 게 어떤 부분? 아니 제가 뭐라 하고 있었는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버려가지고 누가 네가 화났다고? 네 실수했는데 네가 왜 화났어요? 아니 그냥 제 자신에게 욕을 했는데 아 근데 이 자신으로는 속으로 해야 되는데 글로스 말이지. 그럼 이제 그 말을 열었지. 아니 그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끝나보니까 정치 먹어가지고 또 신고했네 누가? 아니 사실 근데 억울한 게 없지? 이거 욕했잖아. 나한테 한 게 아니야. 그 남한테 한지 니한테 한지 잘 모르잖아 그 사람. 왜 저기 했다 그치? 채팅으로 니가 일어났는데 왜 채팅으로 욕을 왜 했어? 어? 형석아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울려서 뻔하니까 어 그 뭐지? 아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괜히 그런 식인가? 그죠 아. 야 되겠어 이 게임 안 하면 되겠어 게임 저거 예? 아니 근데 남한테 욕은 안 했는데 아직도 게임하면서 욕하는 친구들 있어? 아이고 세상 말세네. 피파에 욕이 많이 나오는데 내 피파에 욕이 많이 한다. 아 물론 사대화하지 말고 아 욕하면서 패드 던지고 근데 이성적으로 막 깨지게 바닥에 던지고 안 하고 효과비에 나갔다 지금 소심하게 소심하게 있잖아 뭔지 알지? 아니 던지더라도 이 깨지면 욕만하게 돼 생각하면은 던지지 않아요. 던지자 바바라는데 아 개뻥치네 이 새끼라면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뒤수습을 해야 될 거니까 욕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 또 와이프한테 물면서 한 번만 살려 차라리 또 많이 던지고 그렇잖아. 아, 조심해야 돼. 선생님. 어? 녹화 하고 있어. 근데 저번에는 하셨어요? 저번에는 토요일 거. 연락했을 거야? 토요일 거 녹화 안 했어. 토요일 거 녹화 안 했네. 근데 뭐, 한 명밖에 모르는 거, 두 명만 하는 거, 세 명은 안 봤네, 아예. 봤어요. 연락했더라고요. 잘스럽다. 자, 이건. 어쨌든,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게임하면서 욕하고 하지 마라. 나무가고 정지장 하는 경우 있는데. 피파에서? 불사다가 그 피파에서는 메시지 보내려고 복잡하거든.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막 아이디 쳐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아, 버리신 신체가. 그래. 신체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복잡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게 싫어요. 어? 뭐 어떻게 해줄 너, 아니, 아닌가, 그날, 그날은 그게 아니야. 그날은 걔가 먼저 메시지가 왔어. 뭘로 오냐면은, 일본어로 온단 말이야. 일본어로? 일본 놈이니까. 그걸 일본어로 막 했는데 내가 이제, 구글 그걸로 사진 찍으면은 봐야 되잖아. 네. 구글로 딱 사진 찍어 보니까, 일본어. 뭐, 욕이더라고. 어? 너, 뭐, 그 팀으로 이거밖에 못하냐. 어? 아. 뭔지 알지? 아. 개빡치잖아. 맞아.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 빠른 애다 이래 보냈어. 바로 정지 먹었잖아. 게임을 그냥 그 게임 회사가 일본에서 하잖아. 소니. 소니에서 안 보던 거는 정지 시키는 거. 근데 그런 거 다 확인해요? 걔가 신고를 했겠지 나를. 신고했는데. 이게 알지 그거는. 그거 말고 플스에서 메시지 보내는 게. 아 플스에서 보내. 바로 정지 된대. 와 근데 내가 꿈을 꾸고 있었거든. 무슨 꿈이야? 명절이라가지고 와 오늘 하루종일 게임할 생각을 축복하고 있었는데 와 내 그 명절이 날아간 거 아니야. 됐을 거다. 아 진짜 좀 힘들었다 그때. 컴퓨터로 했어. 아 진짜. 자 봐봐 두 번째 거는 뭐야?
직선과, 이 직선과 이 밑에 있는 S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OS, 하나, 걸어가야 했어. SX 빼기 Y 빼기 OS 더하기 2는 0. 자, 얘와 뭐하고 쓰기라고? MX 빼기 Y 빼기 3M 더하기 1은 0이 수직이다. 수직이므로, 자, 수직이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요거 요거 곱하고 SM, 그치? 더하기 1은 0 되는 거. 아, 이거, 그렇죠. 기울기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지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죠? 네. 여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 두 개가 수직이면, A, A- 플러스 B, B-는 0 되는 거, 이 식도 있어요. 오. 요게 똑같아요.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B분의 A제. 네. 마이너스 B-분의 A-제. 이 두 개 곱하면 뭔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야, 이거. 요게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곱하면 A, A-는 마이너스 B, B-야. 이왕 시키면 A, A- 플러스 B, B-야. 어. 자, 이거의 장점은 뭐야? 빨라요. 나누기를 안 한다는 거야. 나누기를 할 거면, 나누는 놈이 미지수면 어떻게 해야 돼? 0이냐, 아니냐를 케이스 분류 다 해야 돼. 나눌 때 항상 0인지 아닌지 케이스 분류해야 돼, 미지수일 때. 이것도 지금 원래 하면은 나눌 때 미지수, 뭐, M이 양수형수에서 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이건 문제 없겠지. 하지만. 그죠? 근데, 이걸 하면 이제 그런 것들 안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SM은 플러스 1은 0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찾고 싶으면 무슨 말이야? S 범위니까 M 대신에 S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 양 시키면, M은, 마이너스? 플러스 1. 아니, 분의 1. S분의 1. 네. 네. 그죠? 네. 플러스? 끝이네. 끝이네. S가 0이면 이제 뭐가 되면 등성이 많아져. 네. S가 0이 아니다.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너희들이 L 범위가 적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이고, 마이너스 S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S분의 1은 2분의 1이고, 2 되는 거고. 그럼 S는 뭐가 되는지 생각하면 되죠. 그죠? 역수도 홀리면 뭔데? 부동산 바뀌잖아. 네. S가 2분의 1하고 어떻게? 1 사이다. 사이. 2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알파가 2분의 1. 베타가 1. 두 개 더하니까 2분의 5 되겠네. 답 2번. 됐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어? S가 0이면 어떻게? S가 0이면 등식성이 많아져요. 그럼 확인하면서 봐요. 항상 나눌 때. 이게 숫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고정수학에서는. 뭐 나눈다, 문자로 나눈다, 그럼 0이냐, 아니냐, 판단하고. 오케이? 됐어요? 근데 원래 지금 이것도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거는 뭐냐면, S, 마이너스 S분의 1의 그래프로 그리는 게 제일 좋죠. 마이너스 S분의 1의 그래프로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물론 이 수학상이니까 이게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니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오케이? 네. 그러면 S 범위 찾는 거니까 반대로 나눠야지, 원래는. S는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는 거니까, n 범위가 적으니까. 요게 지금 마이너스 n분의 1 그래프. 그래서 여기 나왔을 때 값하고 여기 나왔을 때 값이 최대값 최소값 된다 해서 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에이, 넘어갑니다. 11번. 어때? A하고 B 두 점인데,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L이 있다. A, B, 선분하고 만나는 직선 L이 있다. A와 L 사이의 거리가 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B와 L 사이의 거리가 2라고 돼 있어요. 자, 직선 L의 Y절편을 구하시오. 했네. 자, 작품을 그려보자. 재밌잖아, 그러면. 네. X축, Y축,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지. 1, 2, 1, 2. 세뇌교육 해야 되는데. 자, 얘들이 세뇌가. 4, 5. 4, 5. 4, 5. 5, 마이너스 4. 1, 2, 3, 4.
마이너스 여기 B 여기 있고 그러면 A하고 그 직선이 있는데 A하고 L은 자꾸 축과 변하지 않았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란 얘기야? 문제에서 1이란 얘기고 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야 무슨 얘기냐 그랬나? L이라는 직선하고 A하고 사이 거리가 1 B하고 거리가 2라고 돼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L의 Y좌표를 구하랬어요 보면 L 그럼 L의 직선의 방식을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는 건데 일단은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인데 요사각하고 요사각하고 닮은 거잖아 마블지역이 직각이니까 네. 그죠? 그러면 닮은기가 1대 2잖아 네. 요게 1대 2겠지 네. 그럼 여기 좌표 나와서 여기 좌표 나왔으니까 여기 좌표 구할 수 있겠지 하나 네. 요 좌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관계식에서 지난철 관계로 나온 건데 그죠? 네. 그럼 그 점 가지고 식선 만든 다음에 점과 식선 사이의 거리가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도 돼 A라는 직선을 그냥 Y는 AX 플러스 B로 키면 돼. 그리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2다 해갖고 16개씩 풀면 돼. 12개니까 혼자 2개잖아. 네. 그죠?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게요. L을 AX, Y는 AX 플러스 B. 축과 평행하지 않겠으니까 AX 플러스 B로 넣어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얼마? A 사이의 거리니까 얼마? 2마이니까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였나? 요 값이 얼마? 1이다 이래 되고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B가 5,4가? 그럼 5A 플러스 B 마이너스 3가? 아니 플러스 4네 맞지? 마이너스 4 났으니까 넘어가 플러스 4 절대 이 값이 2된다 이 말이지 오케이? 됐어요? 네. 그럼 뭐 요거를 나누면 되겠죠? 그죠? 두 개 나누면은 그냥 뭐 대입한다고 생각할게요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 절대값 2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뭐야? B 마이너스 2분의 절대값 5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얼마 된다고? 2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5 A 플러스 B 플러스 4 위에다가 절대값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5a 플러스 b 플러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 이 되겠네 오케이? 또 케이스 구별하면 되겠네 복잡하네 이러면 아이씨 복잡하네 그 생각 지금 어떡할까 첫 번째. 첫 번째 케이스가 5a 플러스 b 플러스 4는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 이 약식이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8은 0인가? 맞지? 네.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요 식에다가 b 대신에 갖다가 대입하면 돼. b는 a 플러스 8이잖아. 네. 그럼 여기에다가 어디다 대입한다고? 여기 이 식에 대입한다고. 오케이? 그럼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b 대신에 갖다 대입하니까 3a 플러스 6이제 여기에 절대값은 얼마? 1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양변 제곱에서 정리하면 9a제곱 플러스 66 36a 플러스 36은 a제곱 플러스 1이다 8a제곱 플러스 36a 플러스 35는 0이 된 말이야 오케이? 인수를 해야 되나? 2, 4, 3, 5, 아니지. 3, 5 되나? 5, 7이가? 5, 4, 20. 안 되나? 7, 5는? 안 돼요. 이씨. 또 안 되나, 이거, 인수분해? 어? 돼야 되잖아. 비쳐도 되잖아. 돼야지. 되잖아. 이수야 안 돼? 1, 8로 안 돼? 제가 한 번만 해줘. 절대 안 돼?
될 때. 볼게요. 그래, 혹시 써야지. 어. 근데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해보자. 반상의 시간. 4, A, A 플러스 B 마이너스 D. 5, A, 플러스 B, 플러스 4. 이제 또 갖고, 그리고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우리 B를 구하는 건데, 근데 안 나올 수가 있나? 그, 응? 그, 저기, A, B, 1대2, 내분점 구하여가지고, 어. 그, 지우기 하나로 더가지고, A, 그, 지나는 점 좌표로, 지난다 해서, 내분점 지나니까, 1대2로. 아니, 다른 방법으로는 풀수있게 했는데, 이 방법에서 지금 문제점이 뭔지를 찾고 있는 중이야. 근데 아까 설명했던 게 이거잖아요. 내분점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건데, 일단은 이 방법에서 뭔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A가 존재하지 않나, 혹시? 설명시 써보자. 66? 아, 예, 65이지. 반하면 18이지, 우리가. 마이너스 4AC잖아. 아니, 왜 AC잖아. 8 곱하기 35잖아. 그럼 18 제곱은 뭐야? 20 빼기 2의 제곱이가 400 빼기 80 더하기 4 324네 맞지? 빼기 58 40 38 24 실비 돌자. 뭐 잘못했을 건데, 근데. 그죠? 잠깐만, 대신에 갖다 넣었잖아. 그럼 여기 갖다 넣었으면은, 여기 갖다가 저기에다가 이 곱했는 거 내끼고. 아! 오늘, 아. 무조건 이건 안, 무조건 안 돼. 얘는. 얘는 왜 무조건 안 되냐면, 지금 이렇게 되려면은, 그, A하고 B가 이 기준으로 해서 얘가 반대가 되거든, 서로. 반대 방향이 있어야 돼. 얘하고 얘하고. 그럼 요점 대입했을 때하고 요점 대입했을 때의 값의 부호가 무조건 달라야 돼. 이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요점 대입했을 때 값하고 요점 대입했을 때 부호가 다르니까 이 절대 값의 부호가 달라서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렇게 풀면 내가 나는 부술겠는데 일단 그걸 설명해야지. 옛날에 교육시행 형역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걸 사용 못하니까 이걸 사용하면 안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네. 답은 아마도 마이너스 넣어갖고 풀면 답 나올 거야. 네, 반대 방향이 있어가지고 그거 틀려서 그렇거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갖다가 넣어주면은 뭔가 모순이 발생해서 안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풀면은 B가 이제 1 되고 여기 2 되는 게 여기하고 이렇게 풀면 모순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여기 1이고 여기 2 되는 것도 나오지만 2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 되는 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왜냐면은 AB하고 만난다고 문제 상황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라고. 여기 색깔 길이가 1이고 A가 B가 여기 있어서 여기 길이가 2 된다. 이렇게 A 생길 수도 있다. A. 근데 이렇게 생기면은 AB 위에 지금 이 직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모순이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마이너스 넣었을 때 값이 넣으면은 답이 되게 될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풀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교육 과정상 그러면 이제 푸는 방법이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가르쳐준 방법대로 풀어야 돼. 그래서 다시 볼게. 두 가지 방법 중에 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을까? 선생님 그러자. 가볼게요. 자네. 죄송해. 너무 잘했네.
아, 안 들리겠는데.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를 H1이라고 두고 여기 H2라고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를 그 P라고 두고, 그 선분 AH 대 AH1 대 BH2는 선분 AP 대 선분 BP다. 오케이. 그러면 선분 AP 대 선분 BP가 1:2다. 점피는 어딨다고? 그 AB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1:2로 내보내는 점. 점이다. 그죠? 그러면 1:2로 내보내는 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A 좌표가 얼마죠? 2,2. B 좌표가 5,-4죠? 네. 그러면은, P 좌표가 1+2. 1 곱하기 5. 2 곱하기 2. 콤마. 1+2. 그죠? 1 곱하기 마이너스 4. 2 곱하기 2. 네. 그러면 3분의 7이네. P 좌표가 3분의 7, 콤마.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네. P 좌표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잡아주시면 될 거고. 오케이? P 좌표 잡고 찾아도 돼. 예. 그러면은, 문자라고 하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Y 좌표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자, y는 3분의 7에 a에다가 l을 y는 a는 x-3분의 7에 마이너스 3분의 2라 하자. 이렇게 만들면 되고, 정리를 하면은 3 곱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기 3 곱했으니까 3ax 마이너스 3y 그죠? 요거는 이제 곱하니까, 이제 3 곱했으니까 3a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네. 그죠? 마이너스 7a. 이고, 그 다음에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0 된다. 이 말이네. 오케이? 그럼 정발이 그 사이 거리니까, 이게 9a 제곱. 플러스 9분의. 그죠? a하고 사이 거리가 1 된다. 풀면 되잖아. a가 2, 콤마 2잖아. 2, 2 넣으면은, 6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2의 절대 값이 1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요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요 계산을 보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8이가 절대값이 2A 되고 플러스 이제 9대나? 9대인데 이거 제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똑같은 식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A 제곱 플러스 얼마? 16A 플러스 64. 9A 제곱 플러스 9대인데 말이야. 이해하시니까 8A 제곱이고 넘어가니까 이제 뭐네요? 마이너스 16A죠? 그 다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52? 아니지 55래? 0이다. 이 말이겠네. 오케이? 그럼 여기 수분이 되나 이러나? 보자. 2하고 4 11하고 5 44? 안되네. 5하고 11 22하고 20. 안 되네? 그죠? 그러면은, 8하고 1을 해야 되나? 11하고 5. 40이고 11. 안 되나? 이수라 이것도 안 되나? 이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무조건 되네. 3 곱하면 3이네. 3ax. 3y 곱하면 마이너스 7a 되는 것 같고 명확하고, 그 다음에 3 곱하면 마이너스 2 되는 것 명확하고, 그 다음에 0 되는 것 명확하고, 여기다 이거랑 뭐 사이 걸리고 있지? 이거 3 곱마? 2 곱마 2 6a 마이너스 6. 그러면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
하고 올리시고 다시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50 뭐지? 잘못되겠나? 무조건 깔끔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자 내분점부터 보자 다시 1 플러스 1대1로 내분한 것 같지? 잠시만 AB를 1대2 맞네 그러면 A가 2만 있고 9만 마이너스 4 1 플러스 2에다가 1 곱하기 5 아, 찾았다, 4네. 여기가. 4네. 아, 진짜. 여기 4제. 네. 아, 피자 표 높은 몇이야? 3, 0. 3번만 여기가? 네네. 아우, 개빡쳐. 스트레스.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끝났다, 그죠? X-3. 이런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이 콤마 2 사이 거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1은 그럼 요거를 a제곱 플러스 1은 a제곱 플러스 4 a 플러스 4 날라가니까 4a는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 거리에요 그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갖다가 넣어주면 L이라는 직선이 A에다가 A가 이거 Y는 마이너스 4분의 3X고 플러스 4분의 9겠네 따라서 4이 얼마? 4분의 2가 절편이다 해서 풀면 되겠네 됐음? 틀린 거야 문제 쏘리 됐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기서 P점 잡아갖고 풀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AX 플러스 BY 그거를 쓰면은, Y는 AX 플러스 B로 연립해서 풀면은,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전에처럼, AB가 이제 같은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AB가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해해. 자체가. 그러면 이제, 뭐, 모습이 발생하지. 왜냐하면 우리 AB를 만나는 기계를 했으니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했을 때, 아마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되는 건데, 약간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좋은 것이 뭐냐면, 요게 A이고, 여기 반대쪽에 있으면, 이 직선을, 이거 이꼴 0 상태로 나왔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여기 대입하면 0인 거고, 여기 대입했는 게 양수면 여기 대입했는 게 음수야. 반대쪽에 있어서. 이걸, 이 위에 있는 점들은 0. 여기 있는 건 양수, 여기 있는 건 음수라고. 같아, 대입하면. 요 앞에 거를 두어가. 그 지금 여기는 이게 반대쪽에 있으니까 뭐겠어? 두 개 두어가 반대겠지. 절대값 풀 때 어떻게 되겠어? 두어가 마이너스부터 되겠지.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플러스 플러스 때였으니까 무슨 발생한 거야. 그 케이스는 아까 이 케이스일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것이라는 것을 밝히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다가 이제 접어놓는 거고. 그냥 두 번째 거는 그냥 아까 전에 P점 자꾸 잡아가지고 풀면 되는 건데 중간에 계산실 수 있어서 틀린 거. 오케이? 이해했죠 그러면? 네. 12번 갈게요. 12번. 지금 보면은, 틀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선생님 계속 찾으려고 하잖아, 그지? 저희도 틀렸던 걸 계속 찾아야 돼. 네. 물론 제일 좋은 건 안 틀리는 게 제일 좋아. 자, 오케이. 인정? 네. 12번. 보면은, 오른쪽 우리가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두어 C1하고 C2가, 각각 직선 12x-5y 플러스 24는 0하고, 12x-5y-67은 0이 접하면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뭘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제, P. 자, C2 위의 점, 이미지 점 P에서, 직선 L에, 뭐가 있는데, 직선이? C1의 중심이 그리는 자취의 길이를, 자취를 L에 있네? 그렇게 했을 때, C2 위의 이미지
A점 P에서 직선 L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을 찾아 해봐요. 되게 쉬운데? 봐봐요. 잘 봐요. 이렇게 원, 직선 두 개 있잖아. 근데 C1은 어딨냐면, 여기에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 중심이 어떻게 됐어? 구불로 다니면. 요 길이가 일정할 거 아니야. 접하면서 움직일 거니까. 그죠? 그럼 뭐겠노? 요렇게 생긴 게 L이야. 요 길이 1인 거고. 그럼 C2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원이거든? 그죠? 여기에서 지금 뭔데? 이 L의 거리의 뭘 찾아냈어? 최소값 2위 있는 점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죠? 여기 중심에서 여기 사이의 거리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반지름을? 빼면 되잖아. 그럼 최소값이 되잖아. 최소값 하는 거니까. 빼면 된다.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잖아. 그죠? 근데 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 중심도 안 나와있지? 원이 안 나와있잖아. 여기서. 안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 직선도 안 나와있어. 그 이선 구하는 거야? 아니야. 이 중심 구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구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지. 네. 아, 여기서 여기까지야, 소리. 아, 반지름 두 개. 그렇지, 반지름 두 개 빼면 되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네. 실제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연장선까지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야. 있지. 그럼 뭐 하면 되나? 반지름 세 개 빼야 돼. 하나, 두 개, 세 개 빼면 돼. 두 직선 사이의 거리구에서 네. 이 직선 나와 있잖아, 직방. 네. 직방 나와 있잖아. 두 직선 사이의 거리구에서 반지름 세 개 빼면 되는 거야.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습관적으로 직선 L이 나왔으면 L을 찾으려고. 그죠? 원하고 거리 최소값이면 중심을 찾아야겠네. 중심을 찾으려고. 그래서 틀리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발상이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서술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직선 L은? 직선 L은 12x-5y 플러스 24는 0과 평행하고 평행하고 거리가 1인 직선입니다. 그죠? 그러면 12x-5y-67은 0 위에 접하는 원 접하는 원 위에 점 P와 직선 L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얼마였죠? 거리가 최소 인 것은 뭡니까? 아이템이 뭐야? 아이가 이게 뭐 무슨 자예요? 무슨 자지? 12요? 12x-5y 플러스 24는 0과 12x-5y-67은 0 사이의 거리 그제? 거리에서 반지름 곱하기 3을 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이제 그거라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반지름 한 개만 빼면 되겠지. 여기까지일 거니까 요만큼만 빼면 되는 거. 최소값이니까 요거 빼고 요것도 더 빼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뺀 것 같다 해서 이제 요거하고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으면 되니까 여기 있는 점 한 개 찾으면 된다, 그죠? 몇 푼만 하시야? 0푼만 하면 숫자도 너무 커지지 않나? 2콤마요 어? 2콤마요 돼요? 2콤마 0원 12x-5y-67은 0 사이의 거리 거리는 13인가? 52, 13이니까 13분에 2형이니까 24 24 빼기 67 하면 얼마야? 43 어? 33이니까 43이네? 43 이렇게 된다죠? 이렇게 되고 따라서 우리 구하는 답은 13분의 43 빼기 3만 되지 않나? 반지름 1이니까 그럼 13분의 39니까 13분의 4네 답이 오! 답 틀렸는데 4인데 답이? 곱하기 되는 사이 거리의 최소값 이게 숫자로 가야 되는데
이 콤마 형 맞나? 아니 마이너스 이거 들어있네. 난 며칠 마이너스 이거 누가 사기꾼이야? 오정서. 오정서 네가 하는 게 맞아. 니가 벌써 아 네. 아. 하면 되겠지? 예, 됐다. 깔끔했다. 알겠습니다. 아, 깔끔. 하나. 마이너스 2코마 형이 13분에? 아니, 24. 마이너스 24네? 네.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얼마야? 2에 더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80, 91인가? 91. 91인가? 그 외야 문제나? 7. 7인가? 어,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게 7 빼기 얼마? 아, 3 하면 되니까 답이 4네. 어, 깔끔했어. 이게 몇이야? 아, 6분. 네, 됐죠. 그 다음에 뒤에 거 갈게요. 뒤에 거는 질문 많이 없지 않나? 뒤에 거요? 질문 많이 저 뒤에 거는 좀 있을 건데 아, 저 뒤에 거는 질문 많지 않나? 지금 몇 쪽? 111쪽, 111. 아하, 아, 어제 너무 시험 많이 했다. 111쪽이요? 111쪽 아니야? 111, 아, 이거 질문 잡았나? 아니요? 아니요. 안 했나? 111쪽이 있는 거. 7번? 4번? 4번? 오케이. 됐어? 네, 됐습니다. 112의 질문. 113의 질문. 23번. 20몇 번? 3번. 3번. 22번. 22번. 18번. 그러고 있어. 어. 됐어? 네. 넘어가서. 114의 질문. 4번. 4번? 5번. 6번. 6번 이런 거는 좌표표만 두면 되는데 그냥 AB를 X, Y축, BC를 X축하고 저 C를 대칭이동하면 되잖아. 네. 대칭이동? 대칭이동하는 거잖아. 접어놓는 거니까 EF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원래 다 푸는 거야. EF에 완전히 차라리 피타고라스면 되지. 비다고라스. 일단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4, 5, 6만 하면 되나? 잠시만요. 응, 기다리고 있어. 4, 5, 6이요? 4, 5, 6 질문인데? 3번 질문이야? 1. 1번? 응. 됐어? 네. 넘어가서. 115의 질문. 6번. 아. 네. 또? 2번. 2번? 네. 아. 저도 지금 4번. 4번? 아이. 1번. 1번? 아이. 아니, 6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긴 거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누구 저기 뭐야? 아니, 공통형 그려봐, 공통형. 그렇죠. 그럼 그 잘린 부분 있잖아. 그 밑에다 붙이면 되잖아. 오. 네? 아. 공통형 자르면 그 밑에 작은 부분을 그 위에 이쪽에 검정으로 몰면 되잖아. 그럼 뭐 찾으면 되나? 그 이름 뭐고, 그거. 아무것도. 팔골 넓이 보면 되잖아. 부채골에서 상관 없겠네. 네. 오케이? 네. 그럼 안 해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오. 그 다음에 16쪽에 있는 9번. 9번? 네. 어, 또. 12번. 12번? 10번? 오. 되세요? 네. 또 넘어가서. 117에 있는 15번. 15번? 20번. 20번? 오. 16. 16번? 근데 14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14번? 뭐지? 헐. 이거 유형 3에. 오. 넘어가서 118에. 22. 22 몰라, 그거. 네? 기울기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요. 그럼 두 개의 시선이 계속 수직으로 이루나? 아, 이렇게. 그럼 뭐겠어? 이렇게. 어, 원이겠지. 아... 수직 이루면서 계속 가는 건 원이잖아. 네. 그러면, 그럼... 첫 번째 거에 원이, 그, 뭐야, 항상 지나치면 0, 1. 아... 두 번째 게 뭔데? 0, 아...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네. 그 두 개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겠지. 아. 이거 항상 지나고 기울기 움직이는데 계속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아. 그럼 이제 0, 1하고 0, 마이너스 3을 지름으로 하는, 에, 원이 된다, 이 말인 거지. 아. 근데, 어... 한 개를 제외시키긴 해야 되는데, 22분 설명 한 거라고 해야 되나? 아, 오케이. 됐지? 그,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어? 21. 21번, 28번? 23번. 21번, 28번, 23번? 그, 27. 27번? 됐어?
됐어요? 됐어요. 나 보면 여기까지죠? 네. 어디요? 상당히 많네. 상만. 아씨 그러면 한 번만 쉬라. 왜냐면 내가 지금 오늘 숙제를 딴 걸 줘야겠다. 기본을 줘야겠다. 다음번에 풀이 해야 될까? 그죠? 기본이요.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부정식 풀이 하고 부정식은 풀이 부정식입니다. 이 풀려야 되나? 안 풀려야지. 어. 부정식입니다. 안 풀려야지. 부정식 어? 안 풀려야지. 안 풀려야지. 오케이. 누구는 다시 안 들어가야 돼. 네. 아니, 왜, 여러 가지 방식이 안 들어가야 돼. 아니, 너무 힘들어요. 힘나? 소리 너무 아파요. 나도 나도. 허리가 왜 아프지, 이 나이에? 선생님이 이 나이 때는 말이야, 어? 계속 어이가 아프고, 어이, 뭐라고 계속 잤다고? 계속 잤다고요? 어. 응? 그 소리 너무 아팠어. 그렇지, 그럼 너 잤다는 얘긴데. 그래? 어, 영수아. 이러면서 그랬다. 뭔가, 뭐, 일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허리가 아프다. 어이. 이거는 잤다는 얘기인데, 수업 시간에 엎드려가지고, 어이. 어이쿠. 어이. 걸렸네. 어이. 허리가 아플 이유가 전혀 없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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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인데? 근데 쌤은 왔다. 한국 만든 것 같은데. 아, 저기. 아, 경기가 계속 쉬지. 워이, 뭐가.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정말 차게 쉬고 싶은데. 시간 더 나는 거 아니야? 뭔가 조금 먹고. 거의. 아, 이거다. 이건 재미없어. 아, 목이 왜 아파요? 일치 한번 걸어봐. 어? 코로나?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프다고? 네. 코로나 안 좋아요. 목이 왜 아프지? 목이 아파요. 아휴, 어이쿠. 어이쿠. 형수가 왜 애들 왜 이러냐? 정리할 것 같은데. 이사했으면 정리 안 돼. 어이쿠. 아우 그냥 출발.
어이 그렇게 되겠지. 아, 그래. 잘했나? 자자 고고고 고고 띵 4번 4번 고고 띵 점핑은 한번 이동할 때마다 X축에 방향으로 1만큼 또는 Y축 방향 1만큼 향해 이동한다. 어 근데 여기서 원점에서 출발한 점핑가 N번 이동한 후에 어떻게 x-6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은 8. 8 위에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얘기네. 네. p는 한 번에 1만큼씩 이동한다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간단하지 않나? x-6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은 8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좌표하고 여기 좌표가 뭐 돼야 되는데 정수된다는 얘기잖아. 네. X 좌표, Y 좌표가 0,0을 출발했잖아, 지금 문제에서. 네. 맞지? 원점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한 번에 한 번씩, 위로 한 번이나 오른쪽이나 위로 한 번씩 이동했으면, 어쨌든 걔네들의 좌표들이, 뭐 된다? 차연수, 콤마, 사연수가 될 거 아니야. 네. 아니, 점수, 콤마, 점수가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점수, 콤마, 점수가 됐을 때, 뭐 된다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될 거니까, 얘가 X가 하고 Y가 점수니까, X-6도 점수, Y-8도 점수돼야 되는 얘기야. 네. 그럼 얘하고 얘가 점수 제곱해서 8 되는 거는 뭐? 4, 4. 4, 4밖에 없잖아. 그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제 4,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x-6이 4 되고, 아니 2 되고, 그죠? y-8이 또 2가 된다 해서, x-6이 2, y-8이 2 되는 거 있겠지? 그 다음에 x-6이 마이너스 2 돼야 되겠지? y-8이 마이너스 2 돼야 되겠지? 맞나? 그 다음에 x-6이 뭐 돼야 돼? 마이너스 2되고 y-8이 2 돼야 되겠지. 아. 네, 가능하잖아. 이해돼? 네. 그 다음에 x-6이 2되고 y-8이 마이너스 2 돼야 되지. 아. 오케이? 그럼 이걸 만족하는 xy를 다 찾으면 될 거야.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8, P가? 네. 그 다음에 4, 4, 6. 6. 그 다음에 4, 4, 10, 10. 8, 8, 6, 6. 이게 되겠네. 예. 됐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N번 이동한 후 이제 위에 있겠으니까 여기 몇 번 이동한 거야? 18번 이동한 거냐? 네. 아니 8번 가고 10번 가야 돼. 18번 이동한 거야. 얘는 10번. 얘는 14번. 얘는 14번. 이동한 거네. 그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N의 개수 찾아야지. 이거 두 개는 한 번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요거 세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32, 42네. 답 42겠네. 설명 안 해드릴까 그거는? 7번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어떻게 했다고? L이라고 하고 X축 방향으로 Q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M이라고 하자.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와 L의 교점을 A. 이제 두 그래프 L하고 M의 교점을 B라고 할 때 AB의 중점이 2, 마이너스, 아, 8분의 9다. 이때 이제 구해라 이 말인데 뭐 어렵고 많이 나와. X축, Y축 있잖아. 그러면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얘가 Y는 절대값 X.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하고 Q가 양수라고 했고, Q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P만큼 평행이동 했으면, 양수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여기가 꺾이는 지점이고,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되겠지. 이거 Y는 절대값 X-P가 되는 거야. 뭐, 10%는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아니, X축 방향으로 Q만큼, Q는 더 커졌으니까 Q, 여기 P야. Q가 이런데 있겠지, 그죠? Q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하고, 얘하고 교점 쳐다라는 얘기다. 그죠? 그럼 만약에, 얘들아, Q가 여기 있는데, 1이고 이런데 있다 치죠? 그럼 어떻게 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럼 L하고 M하고 교점이 없잖아? 그럼 이제 교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데 1이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겼다. 라는 얘기고, 여기가 B야. 여기가 A고. 얘 두 개의 중점이 거기 나와있는 이 콤마 8분의 9의 방이야. 자, 교점을 찾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는 뭐야? 절대값 X-QQ에다가 플러스 1. 이래. 네. 그럼 A 점은, 점 A는? 첫 번째, 점 A는? 뭐하고? 얘는 뭔데? Y는 절대값 X 중에서 X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Y는 X와 자 얘는 뭔데 지금? 두 개 중에서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 풀 때 마이너스 풀었는 거야 교점이야. 그래서 Y는 뭘까? 마이너스 X 플러스 P 와 교점이죠. 절대값하고 교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랐을 때 케이스 분류해서 자르잖아 원래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 이렇게 잘잖아 그죠? 잘랐을 때 교점까지 하면 이쪽은 0보다 큰 부분이고 이쪽은 뭔데? P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교점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똑같이 일정이 위치성인데 왜 얘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잘랐을 때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 계속 찾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찾는 거니까 X는 얼마다? 2분의 P잖아. Y도 얼마다? 2분의 P잖아. 따라서 A 좌표가 얼마다? 2분의 P, 콤마 2분의 P야. 이렇게 시간계 나오는 거야, A 좌표가. 그럼 A 좌표 나오면 자동적으로 뭐 시간계 나오는 거고 그냥 B점의 좌표만 나오면 결국엔 뭐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 중점의 좌표, 콤마 8분의 5, 문자도 계실 수 있는데 여기 가면 문제 푸는데 이봐, 이봐. 네.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전비구나. 전비는 뭐하고 뭐겠어? Y는? X-P이지. 양수 쪽이니까. 이쪽이니까. 이거와 Y는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Q 플러스 1. 이게 교점이다. 교점. 그럼 이제 여기만 되니까 X-P는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Q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이 X는 P 플러스 Q 플러스 1이니까 X는 얼마? 2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1이라서 P점의 좌표는 2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1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P 빼야 되는 거니까 콤마 2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 플러스 1이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렇게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뭔데? 중점이 2, 콤마 8, 9, 7 우리 요거 AB의 중점이 풀면 되겠지, 그죠? 안 할게. 안 해도 되겠다. AB 다 알고 있으면 중점이 뭐, 이거 뭐, 바로. 아무만 하면 다 풀잖아. 예? 오늘 50분에 맞춰요? 오늘요? 맞추는 시간이?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 정말 맞추는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갑자기? A점의 옆에가 5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기울기가 50분에 맞춘 적이 있어? 네. 언제? 40분에 맞춘 적이 있어. 40분에 맞춘 적이 있어? 네. 왜 그랬어? 너무 집중이 안 돼요. 오늘? 네. 집중의 박수를 좋았어. 됐어. 자, 이해됐습니다. A가 잡고 가겠습니다. A가 5콤마 마이너스 2.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됐어요. 맞춰줬으면? 맞출 뻔. 내가 취지. 자. 5콤마 마이너스 2가 A고 기울기가 M이다. 이제 지나고 기울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일단 식을 대략적으로 세울 수 있는 L이 세울 수 있고 L이 2콤마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이제 L을 대칭 이동한 X축에 대해서 다시 또 대칭 이동한 지선을 L'라고 할 때 L'가 점 A를 지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을 P L'가 직선 L과 수직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Q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와 약간 그려보자. 식으로 세워서 풀어온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보자. 5콤마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있어요.
그 다음에 2콤마 1이라는 직선이 있죠. 2콤마 1이라는 직선. 2콤마 뭐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요 점을 지난 어떤 직선을 그죠?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한다는 얘기야. 그죠? 점대칭을 해서 다음 직선이 어떻게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으면 그죠?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그려야 되나? 다시 편으로 이렇게 생겼다 치면 요거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오케이? 평행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네. 평행하겠지. 그냥 여기 천대칭이니까 여기 이쪽으로 계속 이 점이랑 이쪽을 대칭하고 매도 되거든. 평행일 것 같아. 조금 식을 또 써보지만. 자 그래. 왜 생겼어? 어? 야 새끼야 조용히 해 인마. 수업 시간에 인마 무슨 말 새끼야. 선생님. 네. 전대칭할 때요. 저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점대칭이야. 점대칭. 옛날에 뭐 이런 거잖아. 저걸 몇 년에 나왔어? 중학생 방법은 1 있고 어? 이 도형이 이 점에 대해 지으면 이거하고 길이 같게끔 옮기고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길이 같게끔 또 옮기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 점 지나면서 길이 같게끔 또 옮겨가지고 요렇게 생긴 도형이 이거 대칭인 거지. 선대칭. 선대칭은 이렇게 선거갖고 그냥 바로 때려가고 수직까지 때려서 옮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점 일로 하고 이 점 일로 하고 이 점 일로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 요거를 또 먼저 X축에 대해 대칭해야 됐다, 그죠? 그럼 X축에 대해 대칭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맞나? 그래서 이제 이거 L'라고 얘기를 했고, 이 직선이. L'를 점 A를 지나도록. 이 L'가 다시 이 점을 지나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네. 그죠? 그래서 뭐 만들어라 한번 해가고 할 수 있겠지, 어쨌든 간에. 그래, 만들어서 했어. 했을 때, 그 M의 값을 P라고 얘기했고. 뭐 그냥 다 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일단 도형으로 풀려고 했는데 도형으로 풀 수가 없겠네. 그러면 A라는 직선을 Y는 얼마입니까? 뭐 요게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실수자 취할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 할 필요 있나? 문제 보고 문제 보고? 아, 내가 틀었잖아. 문제는 잘 안 들리잖아. 필요 없잖아. 아니 있어요. 지워 있어? 있어. 이렇게 어디있어? 아니 아니 생기면 아니 없잖아. 있어 없어? 아 있어 없어.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 임마. 출판사에다가. 아, 그럼 출판사에다가 연락을 하면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소셜에 여기 있는 건 내한테 있는 거지, 이거. 맞지? 맞다잖아. 아. 이거 안 맞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콤마 1에 대한 대칭이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자, 점대칭일 때는 한 개 조건이에요. 그죠? 중점 조건 사용하는 거고, 선대칭일 때는 두 개 조건 사용하죠? 뭔 조건 씁니까? 중점하고 수직하고. 아, 네. 요 점에 대한 대칭이면, 요 점을 이 점에 대한 대칭이면, 얘하고 얘 길이 같다는 거, 중점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대칭이라는 것은 이 점을 여기다가 선대칭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수직되는 조건하고, 얘 두 개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조건하고, 두 개 쓰는 거야. 항상 이제 점대칭은 중점 조건, 그 다음에 선대칭은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 두 개를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LV의 점, LV의, 임의의 점을, A, B라 하자. 하자. 그러면 점인 점이니까 B는 M에다가 A-O-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 P를, 점 P를, 아니, 요 P라고 할까? P 안 섞으면 되죠? 점 P를, P를 몇 콤마면? 2콤마 1. 2콤마 1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한 점을 P-X콤마Y라 하죠.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하고 얘의 중점이 이해된다, 맞지? 중점 조건에 의해. 점 조건에 의해서, 2분의 x 플러스 a가 2. 2분의
y 플러스 b가 1, 1네.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죠.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y 플러스 d예요. 됐어요? 요거를 어디에 대입한다? b에 대입한다. b에 대입하면 우리가 먼저 xy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게 xy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xy 식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대입. ab라고 되어있네. 네, 대입. 대입.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m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된다고 설명할 수 있죠. 네. 그럼 요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까지 뽑혀서 정리할까? 네. y는 자 그럼 여기 mx죠? mx고 여기가 안에 계산한 마이너스 1이었는데 플러스 이제 플러스 m까지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m 되고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4까지 되겠네요. 자, 요렇게 되는 거고, 요거 지금 1-1은 요거를 다시 또 뭔데? x축 대칭이다, 그죠? x축 대칭하면, 뭐에 됐습니까? 근데, y 대신에, 마이너스, 아, y.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4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뭐 돼요? y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되는 거야. 요게 1-1이지. 1-1가 뭘 지난다고? L-가? A. 어, A를 지난댔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L-가 A를 지난으로, 대입하면, A가 아까 몇 번 되셨어요? 5, 2였나?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1죠. 5,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6, M이고 넘어가면은 2잖아. 그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가? 그럼 따라서 우리가 찾는 p이 됐네 여기. 따라서 small p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되고요. 확인다. 그 다음에 이제 L-이라는 것은 L-가 L과 수직이 됐다 그래? 네. 1번 해야 되겠다. 9번 해야 된다. 아 여기 1번. 자 두 번째 거 L-와 L이 수직이 됐다. 그러면 L-의 기울기가 M이었고 그죠?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M이지? 곱하기 마이너스 M. 오케이? 자 요렇게 하면 요게 마이너스 1 된다. M제곱이 1 된다는 얘기입니다. M이 얼마? 얼마 1 된다 라는 얘기네. 근데 M 음수를 했지? 문제에서? 이므로 M은 마이너스 1만 되겠네. 그죠? 따라서 Q는 마이너스 1 된다. 그러면 b 플러스 q의 값이 p가 얼마였어? 3분의 1이었나?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나?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 네. 쉽게 해보는 거라서 뭐 특별하게 발상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번대칭 하는 거 저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약간 약세비를 가시면 그 전대칭하는 게 귀찮잖아. 네. x-가 반대로 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숫자가,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좀 그런데, 숫자가 돼 있으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면, 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는 점 차면 돼.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5분만 마이너스 하니까, 요거 하고, 요거를 여기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면 숫자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냥 한 개. 한 개 잡고. 그냥 여기에 이제 아무거나 또 하나를 더 잡아요, 하나를. 그 한 개 더 잡아갖고, 뭐 여기 어떤 점 한 개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또 여기다 대칭 해.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점은 찾으면 돼. 다 통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됐죠? 그런 것들 약간 팁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나와 있는 22번 문제 쉬워 보이네요. 못 나오면 쉽잖아. 이제 아무도 안 하지? 자, 오케이. 이제 안 하면 0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X축에 접한 거고 Y축에 접한 거고 이렇게 돼 있네. 여기가 니트로나오다 있고 여기가 이제 a겠죠.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aq 더하기 qp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aq 여기가 q 여기가 p. 자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최소값 구해야 되는 거니까 원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그 AQ하고 같은 길이를 찾는데 Q가 이 직선 위에 있는 건데 대칭 이쪽 시키면 돼요. A'Y는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예요. 처음에 A를. 그 대칭 이동한 점을 A'를 잡으면 이 길이 얼마야? 3. 3이고 여기 얼마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4겠지. 네. 이 잡혀 나와. 네.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는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건데 결국에는 이거 더하기 이거 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 찾으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얘부터 이 사이 거리부에서 반지를 빼면 되지. 네. 그래서 이제 답 나오는 거니.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해주면 점 A를 점 A를 자중이니 X는 마이너스 2에 1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A'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4,0이다. 그러면 AQ하고 전문 A'Q하고 같아지겠다. 한 얘기고. 그러면 여기 중심을 선생님이 C라고 줄게요. 그러면 선분 AQ 더하기 선분 QP인데 선분 A'Q 더하기 QP까지는 길이가 같고. 그죠? 그럼 이것의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제일 작은 값은 선분 A'C C라고 썼어 선생님이. 네. 여기다가 뭐였습니까? 반지름이 반지름 얼마 여기? 2죠. 반지름이 2를 뺀 거랑 마찬가지와 1이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밑에 나와있는 23번 사이즈 혹시 내가 먹고 싸운 거야? 네. 싸운 거 아니야? 하던데? 뭐 때문에 떨어졌는데? 네? 뭐 때문에 또 가만히 떨어져? 지 혼자 떨어졌어요. 지 혼자? 네. 지 혼자 떨어지면 중력 때문에 떨어졌어. 저번에 너 중력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듣는 걸 때. 자, C1이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고 C2가 이제 뭐 또 원 나와있네. 네. 이렇게 했을 때 원의 공통인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C1 아니 뭐라나 공통인현에 대하여 그러니까 직선에 대해 대칭한 거야. 대칭이동한 점이 C1 위에 있다. 뭐라나 C2의 중심이야. 오케이. C2의 중심은 공통인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니까 C1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 이때 R제곱의 값이 P 플러스 Q루트라고 했다. 이때 만족시키는 유리수 PQ에 대해서 우리가 해. 오케이. 자, 그럼 뭐냐면 원이 나와있고 이제 공통면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게끔 나오겠지. 공통면이 나온다. 이 원의 중심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니까 여기에 딱 떨어진다는 얘기네. 그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게끔. 그럼 선대칭이니까 뭐겠노? 충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 두 개 다 필요하겠다. 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되고. 그 다음 R제곱을 구해라고 했다. 그치? R 범위가 0에서 5까지니까 뭐, C2가 반지름이 뭐 5보다 작은 애인 거 없네. 원이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R의 값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왜냐면 공통면의 방식 찾을 수 있으니까 빼면 되니까. 네.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 거리 찾고. 그 다음에 그 이원의 뭐야? 지금 반지름은 얼마야? R이잖아. 네. 그럼 여기 이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여기가 전과 직선 사이 거리하고 반지름인 R을 더했을 때 값이 얘랑 같다라고 풀면 안 되겠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고 공통면의 방식 찾자.
많이 하면. 네, 변경 식은. 식은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r제곱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그죠? 이거 끝이야. 는 0, 1이고,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여기가 8x 플러스 6y. 마이너스 r 제곱은 0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전과 상사의 거리인데, 여기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이죠? 4콤마 3이죠? 뭐, 여기 0콤마 0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이 직선하고 이거 사이의 거리 잡고 잡을게요. 루트 뭐, 86인 10이다, 그죠? 10분의 4, 8, 32. 플러스 3, 6, 18. 빼기 r 제곱의 절대값. 오케이? 이 값은, 자, 저쪽에서는 0하고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10분의, 얼마입니까? 0, 0 넣었으니까 그냥 r 제곱이네. 오케이? 여기다가 더하기 r 한 거라. 이렇게 쓰는 거니까. 됐어요? 네. 본인 10%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0, 10은 양변에 곱해서 정리하면, 얘 계산하면 뭐야? 50이야? 50 빼기 r 제곱은 이제 여기가 r 제곱 플러스 바로 조심해서 10 r 그죠? 천천히 바로 하셔야 되죠? 위험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가지고 이제 그냥 싶으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가면 싶으면 되는데 방정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긴 하겠네요. 그죠? 수가 양수예요. 50 빼기 r 제곱이 양수가? 그지? 5보다 작다고 나와있어. 아, 5보다 작다고 나와있어? 네. 그러면 50 빼기 r 제곱이 이 양수다. 왜냐면 r이 0하고 4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으로 50 빼기 r 제곱은 r 제곱 플러스 10 r. 그러면 2r 제곱 플러스 10 r. 빼기 50은? 아니, 이거네! 선생님. 자, 플러스 5R, 다행이다. 잘못해가지고 정리가 됐네요. 25는 0대사야 되는 거야. 그죠? 아마, 이제 R 제곱 갖고 하는 거야. 어차피 그, 루트 나온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R, 뭐, 그냥 50 쓰면 되겠죠. 그죠? R은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제곱이 얼마죠? 2분의. 2분의 이번에 마이너스 5. 아, 2분의 안 했어? 2분이니까 2분의. 이렇게 되고, 긴장하지 말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대제곱이 125. 125. 125가? 5루트 125네. 맞아, 5루트 이렇게 만들면 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면 홍수되니까, 그죠? R이 양수니까, 이므로 R은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5루트 5 된다는 얘기고, 그럼 R 제곱의 값을 포함되니까 4분의 그죠? 여기가 이제 얼마입니까? 그, 숫자부터 계산할게요. 여기가 25. 그죠?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125가? 그럼 152가? 150에다가 마이너스 50루트 5가? 되겠네. 그럼 여기가 2분의 175. 마이너스 25루트 5가? 그러면 여기서 P가 2분의 75. 한 P만 나. 2분의 75. Q는 2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25가? 그럼 25가 답이가? 맞네, 1번에. 됐어요? 네. 그거 생각하면 되겠는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나? 1번. 감사합니다. 아니, 들었어. 빨리 프로바이스를 줄래? 네, 알겠어. 1번. 자, x,y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 했다. 그죠? 자, y가 2x보다 작을 때는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x보다 크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y는 2x 위에 있으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 했다. 그죠? 네. 자, 저 p가 7,7에서 출발하여, 오케이. B로, 전 B로 이동한 후,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됐다. A에서, 전 B로 이동할 때까지 이동한 횟수를 구하라. 라고 말해. 그럼 몇 번 이동했는지 해보면 되잖아.
저 Y는 EX잖아? Y는 EX도 만들어놔요. 7,7은 뭐겠노? 여기 7 넣었을 때 14잖아, 그죠? 7,7이면은 여기 뭐 7,7 이런 데 있겠지. 뭐 이렇게 있어요. 네, 다 쳐. 그러면 지금 뭐 있어? Y가 커, EX가 커? Y가 아니라 EX. E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으면 Y는 EX고 이 직선 밑에 있으면은 Y가 더 작은 거라서 Y가 더 작은 거고 위에 있으면은 이제 이 직선보다 위에 있으면 그 Y가 더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럼 이 밑에 있으니까 이제 뭐겠어 Y가 더 작은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서 여기로 가겠지? 마이너스 6으로 간다고? 네. 그죠? 마이너스 1으로 가는 게 6으로 간다는 얘기야? 6,7이 되겠지? 맞나? 네. 6,7이면 이제 뭐겠노 또 마찬가지로 그죠? 다시 또 한 칸 더 가야 되나? 네. 그럼 만약 한 칸 더 가면 얼마고? 5,7 된다 그죠? 네. 5,7은 어떻게 돼? 똑같이 뭐 한 칸 더 갈 수 있네 그죠? 네. 4,7은 한 칸 더 갈 수 있나? 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3,7은 이제 오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돼 네. 맞지?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돼 오케이? 직접 해보는 거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됐어요? 네. 네. 3번. 3번 할게요. 3번은 일단은 중심이 3,7이고 반지름이 2루트인 1C1이 있다. 자, C1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친이동한 후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실토라고 했을 때 C1하고 C2가 서로 다른 두 점의 AB에서 만나고 AB 길이가 2루트 길 때 A 값이 9이라면 직선 처음이잖아. 네. 이거 떠나게 지금 있는 게 C1이 X-3의 제곱 플러스 Y-7의 제곱은 8이잖아. 맞나? 근데 3,7을 Y는 X 대,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중심만 이동합니다. 관심이 변화 없으니까. 대칭하자. 그럼 뭐 해야 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되잖아. Y는 X면 Y자고 X, Y자고 X, X자리 Y 넣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면 Y자리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자리 마이너스 Y 넣는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얼마큼? A만큼 그치?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A 평행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7 플러스 A, 콤마 마이너스 3 플러스 A 되잖아. 됐어요? 그럼 이제 C2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Y 뭐야? 플러스 7인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제곱은 8 된다. 뭐 이렇게 만들면 돼. C2야 이게. 네. 그러면 C1하고 C2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점 AB가 만나는 교점을 0,7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을 때 두 개 빼야겠지? 네. 그래. 두 개 빼면 공통의 방식이 나오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 C1이 뭐 반지름 똑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C1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공통면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 공통면의 길이가 2루트 6이라고 했으니까 전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데 여기가 루트 6이고 얘 반지름이 얼마인데 2루트 2잖아. 그럼 이 전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되는데 루트 2되면 되지. 그럼 3,7하고 이 공통면 사이의 거리가 루트 3된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이해돼요? 물론 이거 전개하는 건 좀 귀찮긴 하지. 어쩔 수 없지. 그 정도는 해볼게. 됐죠? 넘어갑니다. 4번. 자, 4번은 이제 5,4, 그다음 1,1, 3,0을 꼭 지점으로 삼각형 ABC가 있는데 직선 Y는 X 플러스 B로 움직이는 점 D에 대하여 삼각형 ABC를 위한 삼각형 ADC를 위한 같다고 했어. 그죠? 근데 A하고 C는 지금 공통이네. 그럼 B하고 D의 중점이 C 되는 거 아닌가? ABC가 있고 그죠? ADC가 있잖아. AC를 뭘 가지고 있나? AC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네. 네. 그러면은 파인. 자, 직선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인데 D는 지금 D는 어떻게 되고 있어? 움직이는 점이야. 네. 근데 넓이가 같다고 했잖아요. 네. 맞나? 그럼 이제
높이가 같은 걸로 생각을 해야 돼. 봐봐요. 일단은 4번 봐봐. 5,4. 5, 뭐 4,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 A. 그 다음에 1,1. 1,1. 여기 되겠지. 여기 B. C가 3,0. 3,0.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 넓이하고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입니다. Y는 X 플러스 2가. 자, 타임. 이거 기억이 얼마야? 2분의 4제. 네. 얘랑 평행한 직선이야. 네. 오. 그리고 1점 지나지? 네. 1,1 지나나? 아닌데? 아, 안 지나지. 네. 절편이 2니까 1, 2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네. 오케이? 네. 근데, 넓이가 바뀌었어. ABC하고, 이거하고, CI가, ABC하고, 그 다음에, A, ADC. ADC하고. 그러면, AC는 지금 공통인 거고, 네. D가 찾는 건데, 이렇게 찾아야 돼요. 모든 점?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야? 조금 빡치네.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X 플러스 2위로 움직인 직선이고, 이거 기울기가 5하고 3. 잠시만, AC의 기울기가 2분의 4잖아. 기울기 1이잖아. 아, 기울기 2구나! 아, 기울기 1이고. 아, 당연하지 않네. 당연하지 않고. 한참고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AC하고, AC를 공통으로 가지는데, 이 B라는 점 한 가진 ABC하고의 뭘 찾아냈어? 넓이가 같았잖아. 네. 그럼 얘를 비교하면 뭐가 같아야 돼? 높이가 같으니까 여기까지 길이 같아야 된다, 이거. 그럼 이 길이가 일정한 놈들은 어떻게 되겠어? 얘랑 평행한 이 직선이겠지. 네. 이 위에 D가 있는 거야. 이 위에 D가 있을 때 뭐가 되는데? 넓이가 같아진다고. 네. 왜냐하면 높이가 같아지니까. 네. 그러면 여기 교점인 얘가 D가 되면 되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선생님이 왜 고민을 했어? 아니지. 모두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함께 돼 있겠어? 여기 길이가 되는 게 이쪽에 함께 있지만 이쪽에 함께 돼 있지. 그래서 여기 함께 만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야. 모두 보였으니까. 이해돼? 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면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대칭 이동인데 왜 이 문제가 나왔냐 생각하면, D 지나면서 이거랑 평행한 직선을 찾아서 이 D 찾을 수 있지. 그 다음 여기 이놈은 뭔데? B를 AC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에 좌표 찾아야지. 어. B를 A로 B-1을 잡으면 B-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하고 얘가 좌표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재밌는데. 모두라는 얘기가 안 됐으면 거의 다 틀리겠지. 조금만 찾아보자. 대부분 그냥 못 보이는 것만 찾아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설명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각형? 직선 AC. 점 B.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가 거의 넓이가 같으려면 선분 AC를 1점으로 할 때 점 B와 선분 AC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이야. 맞다. 이제 직선 AC의 방정식을 지금 어떻게 돼요? Y는 EX 마이너스 6이죠? 오케이?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점 D를 X, Y 해볼게. 움직인 점이니까 이렇게. 점 D와
b와 y는 bx-6 사이의 거리와 점 b와 y는 bx-6 사이의 거리 4의 거리 sorry 거리가 같다 이제 되겠네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bx-y-6은 루트 5분의 그죠? 피가 몇 콤마에 셨어요? 1콤마이니까 1, 1 대입하면 되죠? 1,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5다 맞지? 5 된다고 맞아요? 루트 루트 없어지니까 ex-y-6은 풀마 5 된다 이거 아니야 됐어? 예 그럼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 ex-y 여기가 마이너스 11은 0 또는 ex-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두 개 나오고 있네 그래서 얘하고 y는 ex 플러스 아 x 플러스 2하고 결정하고 얘하고 y는 x 플러스 2하고 결정 하는데 이해돼? 네 이해한데? 어 시간 끌지 말고 다 이해했잖아 56분이네 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야? 아, 됐어. 어? 됐어. 됐어? 어, 오늘 이거 다음 거 해주겠다. 자, 55. 5분부터 빠져라. 예! 선생님, 프린트 나갈 거야? 네. 프린트요? 아니다. 그냥. 구독식 하자. 구독식 해야 되겠어. 자, 복세는 오늘 그게 있는 거. 우리 했는 거 하면 되는데, 일단은 111부터 114에 4번까지. 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품이죠. 빨리 해야 돼, 시간 없어. 시간 어디 가냐? 199쪽. 199쪽이야? 그냥 99쪽. 99쪽이야? 99쪽 진짜라네? 99쪽. 그리고, 그 다음에, 쟤는 부등식에 나갈게요. 그냥 부등식도 알지? 네. 71쪽부터. 71쪽부터 75쪽까지 갈게요. 네. 오케이, 1포. 예. 하나, 여기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